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진짜 내집 마련 전략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내집 마련, 또 투자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젊은 층, 30, 40대를 위한 진짜 내집 마련의 창의적인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엑기스만 쏙 뽑아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 Q&A, 여러분의 그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주시면 속 시원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저 소개를 간단하면 뭐 조선일보나 TV조선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융합대학원의 특임 교수, 말하자면 초빙 교수를 맡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심의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 그리고 이제 KB금융그룹이죠. 부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 자문단의 그 외부 자문위원도 맡고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 강의 중에 도시 이론과 부동산 이론, 또 제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느꼈던 이런 자산 운용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정보 지식들이 좀 망라되어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 부동산 성공 투자 3박자 대원칙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맨 처음에 가져온 이유는 제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또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기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오늘은 주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30, 40대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특강을 준비했기 때문에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라는 점, 이거는 부동산 경기의 예측과도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는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한 1, 2년 내지 2, 3년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많은 내용 중에 진짜 내집 마련 전략 중에 보면 지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을 받더라도 요즘 지역별로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본다면 소위 유망 지역이죠. 이걸 실무적인 용어는 유망 지역입니다만, 저는 오늘 성장 도시, 성장 지역에 관한 얘기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특히 수도권에 이러한 지역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품 선택이죠. 부동산도 주택도 이제는 금융 상품처럼 상품과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결론이 뭔가, 신규 분양 시장은 적극적으로 노려라. 그래서 중소형 새주택이 대세이다. 그리고 이제 도시와 인기 신도시, 이러한 신규 분양 물량은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 3박자 원칙의 주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집값 전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고정관념이랄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기가 좋으면 집값도 오르지 않는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컨대 교통이나 학군이나 여기에 녹지 공간이나 편의 시설이 많기만 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동산의 이론에 비춰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릅니다.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릅니다. 물론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살기 좋은 집, 리부죠. 주거 환경과 사기 좋은 집, 투자 환경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젊은 층, 뭐 은퇴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2의 강남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몹시 높아요. 강남은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해결적 사고. 이번 시간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분양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분양시장도 요동치고 있고 변화가 많죠. 청약가점제와 오늘 특별공급제도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변화가 많은 게 이 제도라서 가져왔고요. 신혼희망타운 앞으로 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신혼인 중에서도 무주택자가 있다면 30, 40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가장 어쩌면 하이라이트 되겠죠. 대한민국의 투자가 유망한 지역은 어디인가. 부동산은 지역성, 위치성, 장소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것이 소위 부동산 투자의 성공의 절반이다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만족도라는 뜻인데 저는 오늘 가투비란 용어를 쓸 것입니다. 가격 대비 투자 가치.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가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이게 말이 아니라 오늘 사례를 30군데나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베스트 30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래도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슈퍼 아파트, 그러니까 살기도 좋고 투자 가치도 높은 아파트를 강남과 강북을 구분해서 살집 팔집 솔루션에 근거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준비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앞서 제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변동 사이클을 활용하라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보면 빅데이터를 보면 지난 3, 40년간 10년 주기설이 발견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9년에서 11년이죠. 그리고 이제 벌집 순환 모형에 비추어 보면 7년에서 12년. 이 부동산 경기도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긴 시간에 비추어 보면 예컨대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상승의 반대말은 하락이지만 하락된 적은 IMF 때하고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보기 딱 두 번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내리면 오를 때는 확실하게 오르지만 내리게 된다면 하향 안정, 좀 횡보하는 사이클이 10년 정도로 반복된다.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리죠. 그래서 집값은 수도권은 2014년에 바닥을 찍고 강남은 2012년 하반기, 서울은 2013년부터 본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부동산이 5 내지 6년 정도 상승한 시기로서 이 부동산의 경기 변동 사이클로 비춰보면 지금 고점, 정점 또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옳은 분석인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공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 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 변화 사이클인데요. 도시도 보면 80년 내지 100년 단위로 성장과 쇠퇴를 거듭합니다. 이걸 흥망성쇠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서울은 지금 특히 용산과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들썩거립니다만 100년 된 도시거든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부터 이때 개발이 돼.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성장도시, 성장지역에 투자하라. 이게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의 반대말은 비성장도시, 비성장지역이 될 텐데 일반인들이 성장도시, 성장지역인지 아니면 정체도시, 정체지역 혹은 세태지역, 세태도시인지를 알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도시 이론과 부동산 이론을 융합하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죠. 제가 지금 한양대에서 도시부동산 융합대학원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주제인데요. 여기에 비춰보면 성장도시의 특성을 네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첫째는 이제 다음에 좀 나옵니다만 첫째는 인구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소득 구조의 변화, 인프라 스트럭처의 변화, 행정계획의 변화, 이 네 가지 변화를 보면 앞으로의 도시가 또 지역이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 내지는 쇠퇴
혹은 축소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 지역 분석과 관련해서 오늘 이 뒷부분에 가면 앞서 제가 소개했던 대로 서른 군데나 되는 지역이 오늘 소개된다고 그랬죠. 특별히 이 지역들의 공통적 특징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문화 이러한 상업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확충되고 특히 이 지역을 개발 장려 촉진하기 위한 국토계획, 도시계획, 행정계획, 개발계획, 이리 도시정비계획 또는 도시재생계획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투자해야 될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 선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 트렌드의 변화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죠. 다시 말해서 주거 트렌드의 변화는 최근에 보면 도심의 직주 의문, 그러니까 오피스와 아파트와 주거죠. 그 다음에 의료와 문화시설이 밀집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권의 도심 회귀 현상, 그 다음에 직주 의문 현상을 주목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낡은 주택보다는 새 주택,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 측면을 오늘 살펴보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되고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경제적 잔존가치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새 아파트도 10년,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노후화되고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10년, 20년 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려면 건물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야 돼야 된다는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땅 위에 높은 용적률로 건축물을 지은 것이라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건물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야 된다는 사실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갑투비, 가격 대비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두 번째는 이왕이면 용적률, 대지 지분이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이고 대지 지분이 넓고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가 주로 이 강남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부동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보면 예측 기법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방향성은 미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 지역이라는 지역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서울 지역이 다 유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을 구분해서 성장 지역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새 주택, 소형 주택, 도심권에 그 다음에 직주 의문 이런 지역들만 앞으로 수요가 집중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죠. 집값이 오를 수 있다. 뭐 사례를 하나 잠깐 언급할게요. 그러면 제가 바른 이 삼박자 성공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로 돌아가 보죠.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지금 투자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까요?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15년까지도 괜찮죠. 강남의 지역은 강남 투자 상품은 재건축을 샀다면 지금 매우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 당시 2013년 제가 TV조선과 프리미엄조선의 글을 통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이때 가격이 한 34평형이 8억 6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억 정도 합니다. 정말 두 배 이상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세를 안고 소위 한 4억 정도 투자를 했다면 10억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삼박자 법칙을 잘 활용한다. 엄마 아파트를 예를 들까요? 요즘 엄마가 좀 한 1억 5천씩 또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다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운데요. 예,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엄마 아파트 31평도 2013년 바닥을 찍었을 때 7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억 찍었다가 14억 5천으로 다시 가격이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면 오늘 제가 오늘 왜 삼박자 법칙을 이렇게 강조해서 시간을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공의 대원칙, 투자 법칙, 가치 투자 법칙,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시죠. 더블 체크 하시죠. 자, 전세 시장이 바로 먼저 나왔어요. 최근에 전세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세 시장은 2011년부터 올랐습니다. 2012년부터 수도권은 본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맨 위에 있게 지금 서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는 2014년부터 올랐는데 전세는 먼저 오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고 약간 선행하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집값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전세 시장을 보라. 두 번째는 거래량의 변화를 보라. 세 번째는 땅값의 변화를 봐라. 예, 오늘 크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전세가 유리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전세가율이 2016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60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가율이 55 내지 6 정도가 되면 다시 집값의 바닥 신호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다시 오를 때는 전세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 시기를 저는 2, 3년 후가 될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전세도 내리고 있고 매매도 내리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미 고점은 좀 지난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매매 시장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죠. 매매는 2013년부터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어때요? 약간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집값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면서 계속 땅값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거래량 지표를 보고 있죠. 거래량이 어때요? 빨간 걸 보면 지금 하향되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올해 들어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거의 강남은 70 내지 80% 2, 4분기에는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보면 10 내지 20%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아마 하반기 들어서도 주택 거래량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택 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선행하는 과거의 특성임을 감안하면 이 거래량이 7, 8, 9, 3, 4분기에도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다면 설령 집값이 빠지지 않더라도 4, 4분기 이후에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주 물량. 우리는 시장 원리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18년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지금 분홍색인데 2018년에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특히 많죠. 이거는 평택이나 화성동택, 화성동탄이라든지 뭐 파주라든지 김포 또 남양주 이런 지역 용인이죠. 이런 지역의 입주 물량이 올해 유난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죠? 전세 가격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약세를 이들 지역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내년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그리고 이 서울은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의 증가폭은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당장 정세가 많이 내리거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경기도로의 이전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드립니다. 자, 미분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허그에 보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나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연구자들은 이 미분양의 추이 미분양 과다 지역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집값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과다 지역은 좀 피하라 하는 말씀. 자, 이제 드디어 토지 시장이 나왔군요. 저는 땅값과 집값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몹시 높다라는 걸 계속 시작하자마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땅값의 변화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2018년에 훅 떨어지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소위 리먼 쇼크 시에 땅값이 떨어졌다가 어때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이게 10년 가까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오른다라는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집값이 내리려면 땅값이 내려야 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수도권의 땅값은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행보정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는 집값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리 이제 상승 국면이 마감이 되고 변곡점이죠. 전환기가 온다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내리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입주 물량을 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내리기 어렵다는 점, 땅값이 많이 내리기 어렵다는 점, 또 여기에다 이제 PIR이라는 이런 지표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횡보 정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땅값 서울을 상반기 집값 변동률을 한눈에 보고 있죠. 서울이 어때요? 2.38 경기나 인천보다 많이 올랐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무슨 뜻일까요?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서울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제주, 부산 이런 곳들이죠. 세종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오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자,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정말 알 수 있죠. 제주, 부산, 세종, 서울의 강남 이런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주목해야 될 지역입니다. 자, 이제 거의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중요한 원리를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있죠. 네, 그거 보시면 어때요? 이걸 보면 집값이 우리는 5-6년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10년 주기설이 뚜렷이 발견이 되죠. 5-6년 오르면 이제 안정기로 갔다가 다시 과열되었다가 언제까지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좀 제가 볼 때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만 이제 앞으로 5년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좀 이제는 횡보할 것이라고 봐. 일본과는 좀 다른 모습, 벌집순환 모양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된 내용이 많습니다. 사기 좋은 집, 투자 가치는 공시지가 변동률과 매매가 변동률, 10년의 빅데이터를 썼죠. 이따가 나옵니다만 제가 개발한 그리고 땅집구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살집 팔집 그 내용이 공시지가 변동률, 매매가 변동률, 전세가 변동률, 특히 미래 가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 지역의 네 가지 지표를 보면 어떤 지역이 뜰 것인지 알 수 있다. 그게 지금 또 준비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제2의 강남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강남구와 인접한 성동구,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 송파구와 인접한 광진구,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 성남, 광교, 판교, 위례 이런 신도시, 과천도 포함이 되겠죠? 주목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또 설명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땅집구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용산구에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제가 글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비교적 투자가치 유망하다.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설명이 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저는 이 수도권 중에서는 하남을 눈여겨보라고 오늘 젊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5호선과 9호선이 연결이 되고 지금은 위례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신설역세권을 주목하라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또 청약 가점 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택지에 있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100%가 청약 가점이죠. 네, 청약 가점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초과주택 같은 경우도 50%가 가점. 가점제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가 35점, 청약 가입 기간이 17점이죠. 84가 만점인데 강남은 60점이 넘어야 돼요. 강북은 인기 지역이 한 54, 55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부양가족 수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를 잘 우리가 높일 수 있다면 가점제의 성공 전략이 되는 특별공급 신혼부부 대해서 다시 얘기가 됩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보시면 특별공급의 범위를 20%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신혼 희망타운 보고 계시죠? 예,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신혼부부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이유가 주거난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이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오늘 신혼희망 10만 가구의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이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이고 결혼 예정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있어요. 외벌이 600만 원, 맞벌이 650만 원. 그 다음에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이나 가야 한다면 신혼희망타운이나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누릴 수 있겠다. 뭐 이게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이런 지역들에 공급할 수 있는 곳들도 빨갛게 칠해진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표시로 표현된 부분들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나올 수 있는 좀 유망한 지역이다. 대한민국 유망 투자 지역 아까 30군데 했죠.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 파랗게 칠해진 부분을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으셔도 참 좋아요. 예, 찍어주세요. 고성장이고 비고령 지역을 주목하라. 경기도 지역이 파랗게 지금 나와 있죠. 네, 성장 지역이면서 젊은 층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인천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와 해운대가 눈에 띄죠. 파란선이 대구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대전, 광주 전국방송 서울 공간구조를 서울은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인데 이 지역 잘 주목하면 투자 지역을 선정 내 집 마련을 지역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좀 좋은 자료도가 많으니까 쭉쭉 넘어가죠. 네, 저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을 눈여겨보라. 앞으로 영등포와 여의도를 주목하라. 강남 마찬가지죠. 강남 3구 이제 강동구까지 그 다음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되는 아까 도시들도 나왔죠. 제2의 강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잠깐 도시재생 누딜 지역을 보고 계시고요. 도시재생 박원순 시장의 그 상기를 맞았잖아요. 빨라질 것 같아요. 창동 상계 삼성 잠실 서울대 역세권 상암 수색 이런 지역들이 박원순 시장의 상기에서 도시의 재생의 중점 지역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7번을 잘 보세요. 이거 정말 눈여겨보시면 정말 고급 정보가 숨어 있는데요. 이들 지역들이 이제 서울형 주거재생의 지역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못합니다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동작구 사당 사동 성동구 성정동 일대 강동구 성대 양천구 이렇게 전부 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 잘 보시면 서대문구 홍제 1동도 그렇고 이게 시범지구에 여러분 시범지구를 우리는 왜 주목해야 할까요? 시범지구가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된 화선동탄 신도시도 시범지구에 분양받았던 위례신도시도 광교신도시도 시범지구에 분양받았던 분들은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지구를 놓치지 말라. 자, 상업지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기 빨간 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으로 된 부분은 제가 아니라 이게 서울시가 발표한 생활권이 이 빨간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신세계의 생활중심지가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변화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도시철도도 잘 볼 필요가 있죠. 경전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15에서 23% 집값이 오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기존 역세권을 보지 마라. 앞으로 신설 역세권을 주목하라. 2, 3년 전에 집을 산다면 약 20%의 집값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하나하나 보시고 10개 경전철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 서울대역과 강원대 쪽을 좀 주목해요. 굉장히 지금 교통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전철이 달라질 것입니다. GTX ABC 노선 좀 보시죠. 너무나 저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심이 어디를 가요? 삼성과 청량리와 연신대를 가고 있고 파주 운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잘 보신다면 정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강 중심해야 됩니다. 저는 풍납, 암사, 광진 지역,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보다 이런 지역들을 잘, 지금 여의도 이천, 여의 이천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동 한전부지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쭉 빠르게 가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지면 질문 시간이 줄어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동대로, 지하대로도 만들고 삼성 이 다가구 주택도 좀 주목해. 제가 50대 은퇴 준비자들은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이 지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사진을 찍어주시면 도움이 돼. 수서 일원동 일대도 역시 앞으로 유망하죠. 양재우면 R&D가 되죠. 마곡지구와 함께 이들 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이 주목해야 되고요.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 지하화 최근에 나온 겁니다만 용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 이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창동과 서울 지역은 상계지역, 방배사당 등 장제터널, 신사강남 구간도 이제 우리 강남에서 변화,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선 사진 찍으시죠. 예, 9호선 하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젊은 층들에게 강남에 집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판교 상암 변화가 많고 여전히 유망하다 얘기를 하고요. 복정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서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역과 앞으로 시청까지 연결이 된다면 큰 교통 효과가 기대가. 관문 지역은 자금이 적은 분들 지금 보세요. 사진 찍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제주도 여전히 유망하고 통일되면 서울 집 사고 평양 땅 사라 이런 얘기 하면서 슈퍼 아파트 사진 지금 찍으시죠. 서울의 강남권에 지금 집을 산다면 부동산 경기가 나쁘더라도 덜 내리거나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과 좀 다르죠. 예, 이게 살집 팔집. 예, 네이버나 다음을 치면 나옵니다만 이들 지역을 주목하시면 아파트 가치, 내재 가치, 비강남권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 지역이 앞서 말한 내재 가치, 미래 가치,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많은 내용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좀 벌써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Q&A죠. 문제 해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의 한 시간의 상담료가 100만 원입니다. 많이 옵니다. 오늘 100만 원 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땅집구의 대표 우리 유아룡 부장님,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인데 함께 네. 와주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좀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좀 해주세요. 자, 뭐 네. 저 옆에서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네. 네. 좀 시간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좀 그렇네요. 네. 제가 대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 욕심이 많아요. 뭘 이런 것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합니다. 좀 빠른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원장님 그 강의는 제가 이제 많이 좀 들어봤는데 항상 이렇게 그 요점 정리를 좀 잘해 주시니까 네. 아까 막 투자의 3박자 법칙 네. 그다음에 성장 지역의 네 가지 원칙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 이해하시기가 좀 쉬웠을 것 같긴 해요. 도움이 예. 됩니다. 저희 학생도 좋아. 그럼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예, 과학적인 투자 방법이죠. 자, 일단 뭐 저희 질문들이 굉장히 지금 그 많이 좀 예, 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부장님께서 성별해서 예. 뭐 아무래도 그 관심들이 지금 뭐 부동산 워낙 뭐 최대의 관심사죠, 사실은. 그럼. 예, 그래서 뭐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우선 그 QQQ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제2의 강남 어디인가요? 꼭 좀 짚어주세요. 아, 그렇죠. 예. 아까 사실은 좀 말씀하시려다가 조금 이렇게 좀 스킵으로 지나가셨던. 예. 네, 위원님께서 이제 다시 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강남은 누구나 가고 싶지만 비싸잖아요. 예, 평당 매매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서울의 평균이 약 2,500 정도면 두 배 정도 비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꿀팁을 드리면, 집값이 오르면 왜 강남부터 오르는가? 그건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유효 수요가 많고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유용성이 높고 이 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남이 오르면 한두 달 후에 꼭 오르는 지역이 강남이 지금 강남 3구 4구 얘기하잖아요. 강남 3구가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예. 강남구와 인접한 데가 부장님 아시잖아요. 성동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면 성동구의 집값은 한두 달 후면은 반드시 오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옥수동, 금호동 지금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초구는 동작구와 인접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동작이 뜨는 거죠. 동작이 오르니까 이제 관악구까지 뜰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인접성 효과예요. 이걸 영어 우리는 부동산학에서는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와 인접한 데가 어디예요? 광진이잖아요. 광진도 우리가 마용성광이란 말이 등장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의 두 개의 축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용산과 마포가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꼭 강남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다섯 네. 군데 정도로 좀 아, 그런데 계속 높여져요. 예. 그러니까 3 불러서 강남만 놓고 보면 3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송파구와 인접한 곳이 강동구예요. 그런데 또 퍼져나가. 이게 관문이에요. 그게 뭐냐. 그런데 강동도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강동구와 딱 인접한 데가 어디죠? 부장님 아시잖아요. 송파. 그러니까 한남과 성남이 또 옮겨 붙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할 때는 한 생각만 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강남을 사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강남의 투자 기회를 놓쳐요. 돈도 없고요. 그냥 속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옆 동네 가면 있다라는 것이죠. 오르기 전에.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놓쳤다.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동작구와 인접한 데가 어디죠? 관악구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와 인접한 데가 어디죠? 동대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하나씩 넓혀간 그러니까 도심이면서 인접하거나 관문 효과가 기대되는 곳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예, 지금 제2의 강남을 찾는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억기억님인가요? 예. 지금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렇죠, 주셨는데 고민이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예. 지금 살까 말까 팔아야 되냐. 지금 이 질문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변화를 미리 분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집 순환 모형이 있고요. 선행 지표인 예, 말하자면 거래량과 주택 거래량과 우리 부장님 이런 땅 직구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의 변화를 미리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미분양.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경매 시장에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조금 간결하게 설명하면 거래량과 전세 땅값의 변화만 보아도 미리 예측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또 조금 공부가 저분에겐 중요한 질문이라서 말씀드리면 부동산도 실물 경기 변화와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상관관계. 부동산도 경제지혜인데 실물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나쁘겠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부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실물 경기에도 보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어요. 주기가. 주기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미국이 60개월이고요. 일본이 53개월이고 한국이 49개월이에요. 그리고 장기 변동 콘트라트 F라는 주기가 약 50년이 있고 충기가 주굴라 파동이 약 9년이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이 이제 40개월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부동산 과연 주기가 존재하느냐를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실물 경기도 변동 주기가 있듯이 부동산도 경기 변동 이게 10년 주기설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올해가 고점 내지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동산 경기가 내년부터는 상승이 멈추고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몹시 높아요. 그러면 하락하면 확 내리는가? 재건축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져요. 버블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택은 횡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 주택이 하나인 분들은 저의 얘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고 팔고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서울 집값은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몹시 높다. 다 됐죠. 다만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아니면 좀 세금을 좀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전환하거나 또 자식에게 어차피 물려줄 거라면 증여나 상속도 하면서 좀 가볍게 줄이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예. 그 제가 사실은 요건 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좀 미리 좀 하나 질문을 좀 사실 제가 생각해 온 게 있는데 네. 그 하반기에 지금 서울에서 뭐 아까 이제 그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약 분양 네. 이제 이쪽은 계속 위망하기 때문에 네. 좀 계속 저 노려봐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우리가 좀 꼭 뭐 청약을 해봐야 될 그럴 아파트 단지 예, 관심 지역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렇죠. 부장님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청약통장 사진 사러 30, 40대한테 물었어요. 예, 내 집 청약할 거냐? 이랬더니 77%가 적극 청약하고 싶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답변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된 거지. 다시 좀 정리하면 올해 하반기에 저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좀 꺾였잖아요. 투기 수요나 다주택자 수요가. 이럴 때 올해하고 내년 부동산 경기가 주춤할 때가 오히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절호의 기회다. 적기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경기가 꺾이면 그냥 내 집 마련을 미뤄요. 또 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또 그때 가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거든요. 역발상하라. 자, 몇 군데를 꼽을 텐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하반기에 전국적으로는 약 32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요. 서울 지역에도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고 인천도 3만. 경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서울 지역 중에서는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상하 2차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물량이 나와요. 역삼동의 개나리 4차 재건축이 강남은 주로 재건축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재건 강남 개포 또 주공 4단지 재건축이 또 3천 가구나 나와요. 서초 무지개도 나오고요. 1,400가구. 무슨 얘기일까요? 강남이나 아까 제가 말한 서울의 사대문 앞, 그 다음에 뭐 영등포 여의도 또 하나는 과천과 위례가 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정말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점에 점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신혼부부나 특별공급은 자격요건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들은 정말 놓치지 말고 적극 청약하시라는 말씀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무주택자 중에서도 이제 그 무주택자 위주의 이제 말씀이신데 네. 뭐 신혼부부 앞서 이제 그 저 원장님 이제 그 신혼부부 이제 특별공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혼희망타운 이 말씀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꼭 그렇죠. 청약을 하라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신혼부부 말고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뭐 서울만 해도 한 30% 되죠? 전체 가구에? 네, 그렇죠. 예. 이제 1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사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1인 가구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청년 이렇게 서울에 보면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청년 주택 이런 것들이 예. 많아요. 원룸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임대주택을 노려보는 왜냐하니까 청약에 있어서 1인 가구를 특별히 배려한 공급의 그 정책은 따로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행복주택이라고 그래서 사회 초년생 있죠.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 대한 행복주택도 공급이 하반기에 꽤 되거든요. 행복주택이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이제 대표 정책이었죠. 나와서 이거는 임대주로 아파트를 15평 이하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쪽을 보시면 좀 시세보다 60대 집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 물량이 이제 이 좋은 제도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행복주택은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아마 그 계획보다 지난번에 보니까 좀 많이 좀 더 늘려서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예, 올해도 행복주택 물량이 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하반기에도 지금 공급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복주택에 이제 우리가 조선일보도 그렇고 와서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행복주택의 공급이 지금 도표로서 쫙 나와요. 예, 그러게 약 한 2만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 되신 분들은 행복주택에 여기 보면 또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개 있어요. 사회 초년생, 그 다음에 고령자 있죠. 저소득 고령자 이런 주택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전망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제 물론 이제 재건축 말씀도 좀 하셨는데 지금 재건축이 사실은 뭐 규제 폭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사야 될까요? 아니면 뭐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부장님 이게 저한테 요즘 상담이 오는 분들이 한 절반이 재건축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또는 재건축을 많이 가지고 온 분들이 100만 원씩 내고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고민이 되는데 간결하게 답변 드릴게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예, 저한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예, 뭘까요? 우선 재건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13년에서 15년까지 재건축을 샀다면 몹시 성공했습니다. 예,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두 번째는 많이 올랐다는 것은 부장님 로버트 실러 교수의 평균 회귀 법칙처럼 많이 올랐다는 것은 버블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얼마가 버블인가 저도 그건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과도하게 상승했고 오버슈팅했다라는 것은 버블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가격이 상승 국면이 아니라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면 버블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이후에 재건축은 상당히 변동성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사는 것은 오히려 수익보다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보여지고요. 꼭 사시고 싶은 분들 질문 많이 던지는데 1, 2년 기다렸다 사시죠. 만약에 확 내리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장님 내리면 사기. 근데 내리면 아마 이 방송 계시는 분 보고 계시면 안 살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면서. 그러니까 역발성을 1, 2년, 2, 3년 후에 기회가 오면 사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사는 것은 고수익 고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도 좀 높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그거보다는 오히려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도시재생지역 그림도 나갔잖아요. 사진도 찍으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내 집 마련도 하고 굉장히 알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기 부상수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소형주택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 소형 새주택을 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렌드가.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질문이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대수선에서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도시 재생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작은 주택, 오래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떨까요? 저것도 좀. 저 좋은 방법이죠. 예. 저거는 이제 가성비예요. 우리가 이제 비용 대비 효과라고 우리가 말하죠. 비용 대비 효과. 그게 뭐냐. 이제 소형주택을 구별을 했어요. 여기 한 천만 원 들여가지고 부엌이나 주로 많이 바꾸는 게 화장실과 부엌이죠. 그것만 바꾸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 헌주택의 단점을 많이 보완이 가능하죠. 그게 한 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만 바꾸어서 도배만 새로 한다면 헌주택의 단점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시 저분은 이제 그런 재테크 측면에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도시재생지역 굉장히 저런 이런 방식의 투자, 재테크,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의 방송은 뭐 사가지고 수리해서 대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30, 40대에게 우리가 장기적인 거주 안정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는 그런 창의적 방법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포 신도시 이제 여기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 게 그 저희가 아마 직톡에서도 한번 제가 다뤘죠. 예, 다뤘던 부분인데 김포 신도시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좀 그 들어가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망을 좀. 예, 두 가지 얘기예요. 저희가 아까 성공 투자 3법칙 부치 안에 이 답이 들어 있어요. 첫째는 김포 신도시는 소위 말하면 관문 효과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이 아니죠. 근데 서울의 강서의 중심은 마곡이에요. 마곡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도시를 볼 때는 중심 도시를 봐야 돼. 우리가 사람이나 기업을 할 때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하지 않더라도 IT의 중심은 삼성전자예요. 그걸 보고 나머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소위 관문 효과,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마곡이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마곡의 전셋값이면 김포 신도시의 집값을 가통일평형을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공급이 많은 걸 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랬죠. 김포가 가지는 결정적 단점은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다라는 점과
이 소위 관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포도시철도가 자꾸 늦어져요. 이 정부에서 내년으로 또 미뤄졌어요. 올해 10월에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포의 미래는 미래 가치는 비교적 밝다.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교통 인프라와 문화와 교육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다수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서는 적합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은 전략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네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높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국 다 경기도로 떠나고 이제 서울에 서울로 그렇다면 집값이 이제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서울은 좀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참 저분 날카로우신 분이네요. 질문을 저런 질문 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우선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우리를 주거 이동이라는 그 주거 이동, 주거 소비 이런 단어를 우리 연구자들은 부동산학에서 많이 씁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가 매년 5만 정도가 이렇게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이 깨졌어요. 980만. 그 이유가 지금 높은 집값과 전세값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집값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분 때문에. 그러나 질문의 요지가 뭔가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서울의 인구가 줄어서 공동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기우에 불과해요. 두 가지가. 왜냐하면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이 비자발적 이주인데 이분들이 다시 서울로 컴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집값에 밀려서 주거비 부담 때문에 밀려서 갔지만 다시 직장도 학교도 다 서울인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와 인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자금력만 마련되면 서울로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는 대기수요, 잠재수요라고 해요. 그런 면에 보면 공동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일본이나 도쿄나 뉴욕이 서울보다 제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20년 앞서 있어요. 이게. 그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뉴욕과 런던과 파리와 도쿄는 20년 앞선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 20년 외에도 인구가 집값이 올라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이지 서울의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나 인구 쇠퇴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뭔가 그럼 왜 빠져나가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와 인천의 공급 물량이 새 아파트가 많으니 김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소득이 회복되면 올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 서울이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말 돌리지 말고요. 오늘 봤어요. 솔직히 외국 사례를 글로벌 도시 이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거든요. 우리는 서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도시에서 입장에 보면 서울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도시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집값이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번에 좀, 이것도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집을 사야 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 대부분이 이제 뭐 중장년, 중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0대 전후. 사실 집이 꼭 필요한데, 근데 정작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짚어봤지만,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제 대책은 꽤 많단 말이죠. 이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년 신혼부부 그렇죠. 예. 근데 이 중년들 정작 집이 필요한 중년들을 위한 대책이 좀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건 지적은 요 부장님 옳은 지적입니다. 이건 결국 정책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뭐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이 젊은층, 청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주거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방점을 찍고 있다 맞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문제와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지지계층과 관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40~50대는 이제 정부가 소외한다기보다는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40~50대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40~50대잖아요. 20~30대는 돈이 없거든요, 목돈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신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도 했죠. 생애 최초 주택.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나이가 30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30대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4, 50대, 그럼 4, 50대는 집이 없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 이렇게 다 계층별로 배려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각자 도생이죠. 저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금 정도 마련되어 있으면 우리 땅 짓고도 좋고 이 방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과 청약통장 있잖아요. 아까 가점제 무주택자인 경우는 가점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금도 되어 있고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 건의를 드리면 문제는 돈 없는 젊은이 집 없는 젊은이도 문제지만 무주택자도 문제지만 집 없는 은퇴계 노년층도 노년 빈곤이 더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은 어떻게든 뭐 소득이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런 쪽에 좀 배려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또 하나 좀 볼까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우려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부동산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 참 그렇죠. 부장님 우리가 부장님이 저기 이제 신문사의 팀장으로 계실 때 우리 대화 참 많이 나눴죠. 왜냐하면 지금 되돌아보면 5년 전만 해도 폭락론이 대세였잖아요. 뭐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은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이 있었고 집값이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한국도 폭락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정말 KBS, MBC 제가 볼 때는 SBS까지 막 거의 제가 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설명할게요.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빈집이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집 살 사람 노인들은 가진 거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집을 팔 것인데 그런데 집을 사야 되는 30, 40대는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그럼 누가 집을 살 건가요? 그러니까 폭락해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까지 가구수는 2042년까지 우리 경제는 과거의 일본의 20년 전과 다르게 2040년까지는 저성장이지만 3% 지금 이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히 말씀드린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인구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급감해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연구자들은 PIR 지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집값 대비해서 소득 수준 대비 우리나라가 지금 20점도 나옵니다. 19가. 그러니까 이 상하이나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는 30이 넘어요. 이걸 보면 글로벌 도시의 집값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소위 말하면 소득 대비 집값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도 많이 올랐다니까요. 5, 6년 전에 그렇게 비춰보면.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택 보급률이 지금 서울이 98 수도권이 100인데 적정한 보급률이 105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아직도 소형 새주택의 공급은 꾸준히 일어나야 일본처럼 인구 1000명당 450 우리가 364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폭락을 예견할 때는 아니다. 폭락 가능성 많지 않다. 이렇게 하고 2040년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폭락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또 빈집의 쇼크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분은 이제 전세 이제 집값이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PIR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PIR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집값의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돼. 상대적 수준이라고 봐야 돼. 그거 외에는 예.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뭐 요즘에는 이제 월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 전세를 이제 많이 지금 사시잖아요, 여전히. 네. 근데 그러면 뭐 전세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전세로 계속 살아도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인데, 전세로 사시면 안 되겠죠. 집을 마련하셔야죠. 저는 이런 분의 생각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늘 방법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특징이 늘
이유 변명 핑계를 댄대요. 난 돈이 없거든. 근데 전세 사지 왜 무슨 대안이 있어 이 사람아. 그냥 이래도 살 거거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전세금이 있다. 저는 주거의 성장 사다리를 타라 이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길까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은 반전세로 옮겨야 돼요. 월세가 가장 주거비가 높고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냥 집주인만 좋아요. 내가 집주인을 위해서 뭐 왜 살아야 되나요? 두 번째예요. 반전세로 가고 전세금이 마련되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신규 분양이 많아요. 신규 분양이 좋은 점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보다 그래도 정부가 지금 분양가 규제를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청약통장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공급제도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참 많아요. 해당이 되면. 그래서 특별공급제도를 노려라. 그래서 이제 청약통장 가지고 가점제를 만들어서 장기무주택이면 가점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내 집하고 결국은 또 돈을 모아서 자기가 최종 정착지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사다리. 저는 성장 사다리를 믿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이 저는 성장하는 기쁨이라고 믿어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그래서 부동산도 성장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성장해야 됩니다. 죽어도. 전세에 머무르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요. 네. 저는 자신감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저는 이루어 나가기를 권합니다. 뭐 사실 이제 이분 뭐 요 질문 정도 아마 시간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한 개 정도 질문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았어. 제가 죄송해요. 아니, 어차피 네.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이 계속 이 3시 라이브 계속 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 요분 걸 네. 한번 볼까요? 그냥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네, 사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하되 집을 사지 않는 게 좋느냐? 아까 이제 전세로 살아야 되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아까 말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었잖아요. 미혼 청약통장이 준비되어 있고 청약자금 오늘 좀 자금까지 못 갔는데 부장님하고 우리는 또 사전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할게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내 집 마련을 하라. 자금이 계약금 정도 되어 있고 다만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무주택자들에게는 소득이 있다면 이게 있어요. 막 부부 연간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5억 이상의 85제곱미터 이하이고 2억까지. 그러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거든요. 금리가 싸요. 2%대예요. 그러니까 싼 이걸 좀 활용하고 전세 사는 분들은 이 소위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좀 그렇죠. 내 집 마련할 때는 디딤돌이고 전세를 할 때는 버텨라 이래가지고 버팀목 전세 대출 제도가 1.2%부터 있다니까요. 젊은 층은 이걸 활용하시고 통장이 있다면 아까 말했죠. 인기 지역.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지금 청약 경쟁률이 14대 1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당첨만 되면 특별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가 되는 게 좋다니까 미혼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20대지 3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노린다면 재테크도 하고 자산도 쏙 올라가고 또 내 집 마련도 해서 주거 안정도 가정의 행복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애국도 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좋은 삶의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석삼조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자, 오늘 뭐, 저희 구종원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좋은 투자 지역, 유망 지역 선정. 또 아파트까지 다 했어. 사실, 아파트까지 소개드렸다. 네, 오늘 조금 부족한 네, 사실은 준비했죠. 네이버 살집 팔집 치면 아파트까지도 어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예, 예, 알려준다고 예.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저희가 VOD로 조선닷컴에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